네,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네, 이 녀석은 되게 가벼워요. 외화스인데 너무 가볍고요. 네. 왜냐? 네, 이 미즈노 퍼프로라 그러는데요. 이제 상당히 가볍고요. 메쉬라서 더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뭐 메쉬라도 가볍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많이 가볍습니다. 네, 길은 네, 포켓이 넓게 들었죠? 네, 이렇게 들었고요. 이분이 211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손이 작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211로 껴서 네, 이렇게 움직이게 드렸습니다. 뭐 좋은 글러브라서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손댄 것도 많이 없고요. 잘 묶어놓고 쉐이퍼랑 이렇게 뭐지? 이렇게 라인을 좀 잡아서 오랫동안 묶어놓는 게 좀 많이 묶어놨어요. 네. 손을 좀 안 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승엽 닭발인데요. 아, 애증의 닭발이죠. 왜냐? 귀를 진짜 잘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 녀석은 이쪽 포켓 쪽이 되게 두꺼워요. 가죽이 여기랑 여기 만나는 데가 상당히 두꺼워가지고 웬만해서는 뒤로 밀리지가 않아요. 실제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잡는 거는 제가 잡아봤는데 이제 문제는 없는데 그냥 서서 치면 이게 공이 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떠시냐면 네,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튄다고 하죠. 이렇게 계속 올라오게 되는데 실제로 잡아보면 날아오는 걸 잡으면 그 못 느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얘를 꽉 물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얘를 딱 브레이킹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인식을 못해요. 아, 이게 쫙쫙 붙었다 안 붙었다. 소리도 잘 나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분이 뭐지? 급하게 부탁하신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예, 사용을 하고 보내드릴 생각이에요. 아, 여기는 네, 많이 튀어나왔다 뭐 그럴 게 아니라 여기는 손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211로 끼게 되면 이렇게 딱 하면 글러브가 좀밖에 안 들어가서 꽉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꼭 손에 굴곡처럼 손에 굴곡이 그대로 남아요. 이렇게 하면 네,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 없애려면 111로 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거의 다 없어져요. 네. 지금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내민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 부분. 이거는 여기 슈프림 라이트 제이라는 가죽이라서 미트 전용 가죽이고요. 색깔도 몇 개 안 돼요. 그냥 이거랑 비교해 볼게. 이제 아테네 닭발인데 아, 이 녀석도 참 네. 보내신 분은 실사할 수 있도록 잘 부탁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그런데 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 이 녀석은 이제 111로 껴서 보면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움직이는 거는 또 이상이 없죠. 어렵지 않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켓의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손등이 이렇게 나오는 게 꼭 배꼽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 그거 빼고는 뭐 예. 이 녀석 캐치볼 더 하고 라인의 글러브를 좀 더 잡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승엽 선수가 쓰는 것처럼 더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승엽 선수가 쓰는 거와 같은 느낌이 나게 만드는 게. 그리고 네, 마지막 저번에도 약간 한번 올라갔다 내려간 진만이. 네, 그때 영상이랑 좀 다르죠. 움직임이 좀 더 많이 부드러워졌고요. 네. 좀 이렇게 컴팩트한 느낌이 드는 글러브가 네,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몇 개는 아직 작업이 안 돼서 몇 개가 아니라 한 두세 개 더 있는데 이만 줄이겠습니다.